일단 문부터 느끼시잖아요. 이 핑크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의 이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핑크 났네, 핑크 났어. 핑크 났네, 핑크 났어. 어? 잠깐만, 이거 혹시 그 유퀴즈에서 나왔던 아, 네. 그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아니야? 핑크 났네, 핑크 났어. 잘한다. 전날 그쵸.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뭔지 아시죠? 귀여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아... 핑크로네, 핑크로스. 같이 해주시죠. 네, 셋, 넷. 핑크로네, 핑크로스. 그 말인즉슨 네. 지금 여기 핑크색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 네, 좀 포인트가 많은 집이에요. 아니, 저는 진짜 아이를 위한 집인 게 아이가 태어나면 일부러도 이렇게 인터를 해요. 일단 뭐 보시면 저기 딱 TV가 이제 설치될 부분이 보이시죠? 아, 네. 딱 됐네. 여기서 소파 놔두고, 네, 소파 놔두고 TV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네. 네, 너무 편하게 예, 예. 설명이 딱 돼 있고. 네. 뷰가 안 나오나 봐. 뷰가 안 나온다고요? 네. 뷰 잠깐 이제 볼게요. 그리고 네. 어? 와! 자, 아. 이게 뭘까? 산이랑 이게 산 관악산이 그냥 바로 완전 산세권 공기가 너무 좋네. 여기 산 보면서 티테이블 해도 되고 재택 근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진짜로. 네. 아 진짜 좋긴 하더라. 저 산이 있으니까. 좋지. 진짜. 그리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에어컨 옵션. 에어컨 때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이요? 기본 옵션. 자 여기서 저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죠. 아이. 아이. 아이를 위한 네. 방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공간.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뭐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근데 단차가 뭐예요? 있어요, 또. 네. 뭐야, 저기 어디야? 어딜 가? 어디가, 어디가? 거실이잖아요. 저는 진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보여줘요. 얼른 보여주세요. 렛츠고.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주세요? 네? 같이 가시죠. 어디가? 자, 원래는 저 공간이 뭘까요? 베란다죠. 뭐? 발코니겠지. 발코니. 자, 근데요. 뭐? 자, 재밌게 바꿔봅니다. 여기 못 들어가지고 뭐야? 넘어가기. 집 보는 맛이 있더라. 넘어가면 진짜 신기해. 어머, 이게 뭐야? 오, 우와! 오, 이게 뭐야? 예. 베란다를. 예. 우와! 이렇게 해놨어.